16부 시작하겠습니다. 15부 끝에 좀 빨리 끝났는데요. 카메라가 고진샷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삼성 건데요. 뭐 물론 무료로 협찬받은 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짧아지는지 그건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여하튼 몸의 건강만큼 많이 웃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요, 혈액도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웃음거리를 만들어서 웃으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수준 있는 건강 생활을 위한 유머, 웃음 생활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 몸에 이상 신호를 잘,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이상 신호니까 그 이상 신호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서, 진단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치유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자연 치유력을 키워서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몸에서 열이 나면 생강차나 생강홍차를 마셔서 더욱 발열을 촉진해 병을 다스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에서 열이 나면은 막 해열제를 먹지 않습니까? 막그 외국 서양인들은 얼음 찜질을 한다거나, 네, 비타민C가 많이 든 주스를 마시고, 뭐 클리넥스 티슈를 옆에 끼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감기 증상이라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연 치유력을 키워서 스스로 자기가 그 몸의 이상 신호가 어떤 시그널인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에는 어패류 위주의 식사를 하기를 권하고요. 또 어떠한 증상이건 공통적인 요법은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고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즉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길러 내몸 안의 의사들이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패류라고 하기엔 바다에서 나는 자연물들인데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바다의 어패류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바다의 이제 자연물의 약성을 가진 좋은 많은 좋은 생선들이요. 막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오염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제 저희도 그 세제 같은 걸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유 린스에 든 미생물 플라스틱도 든 것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연산으로 린스를 대체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 베킹소다, 친환경 베킹소다, 또 린스는 구연산, 네.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과탄산소다는 하얗게 해주는 하얀 티셔츠들 그죠? 그 하얗게 해주는 더욱더 색상을 좀 뚜렷하게 해주는 그런 세제고요. 구연산은 린스에 해당하고요. 베이킹소다는 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입니다.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쓰는 알게 모르게 쓰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 유명한 그 찻집이나 유명하지 않더라도요 그 개인 국민들이 운영하시는 플라스틱을 추방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완전히 추방한다는 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상점에 오셔서 그 드시는 분들은 플라스틱을 전혀 서빙을 하지 않고
도자기로 된, 네, 유리로, 최소한 유리로 된 그런 용기에다가 서빙을 하고요. 또 테이크업 가져 나가시는 분들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플라스틱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좀 이따가는 이제 그 페이퍼 종이로 되어 있는 용기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추방 운동이라고 하죠. 저희 집도 플라스틱을 좀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좀 아마 종이로 된 용기들로 완전히 대체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네. 또 지금 연말 간 건강에 좋은 국민 반찬 북어를 북어 호두 강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산의 약 12월호에 오늘의 요리 인산과 푸드 건강 레시피에는 북어 호두 강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북어 호두 강정은 그렇게 뭐 레시피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북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뭐 명태하고 다른 완전히 뭐 사돈지간의 생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마른 명태, 그러니까 명태를 말린 걸 북어라고 합니다. 네. 북어는 그 동해의 해풍을 맞으면요 마른 명태가 약성이 상당히 더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해의 바람이 물론 신선하고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다의 바람이 지금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때문에 그 바다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해풍이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저희 동해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어는 이제 습기에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습기에 약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북어와 건조된 녹차잎을 함께 보관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넣어서요. 신문지 같은 데를 이렇게 싸면 요새는 신문지, 옛날에 저희 신문지는 여러분 휘발유 냄새가 막 났습니다. 그 막 신문 갖고 와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막 휘발유 냄새 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거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신문지, 네, 종이. 그 다음에 인쇄하는 잉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환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인증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고급 포장지에 해당하는 게 신문지라고 하더군요. 참고하시고요. 또 수입산이라고 하더라도 말리는 것만, 말리는 작업만 동해에서 했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마시고요. 이 제 카메라가요, 고진샷 게 아닌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사 건데, 그 이전 카메라가, 거의 약정기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좀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이제 무료로 받은 건데 이상하게 요즘 그 촬영 시간이 30분에서 한 18분 정도로 짧아져서 좀 짧게 16부도 끊어지지 않도록 한 20분 정도를 줄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 12월에 미네랄 충분한 섭취가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미네랄 닥터 조엘 웰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하는 경우는 사인 모두 영양, 미네랄 부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인체 91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우리 몸이 60가지 미네랄 중 한 가지 미네랄이라도 결핍되면 10가지 이상 질병을 초래한다. 91가지 영양소를 여러분 그 컵라면 패스트푸드 한 그릇으로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60가지 영양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 결핍이 되면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초래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소홀히 하다가 더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멜렉 박사의 주장은 마치 그가 인삼 선생의 수제자인 것처럼 이론의 방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삼 선생님도 지금 이 주겸이요, 미네랄 덩어리지 않습니까? 미네랄을 병에 걸리면 배부르게 퍼먹어라 뭐 이런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멜렉 박사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동서양이 구분이 필요 없는 그런 같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시고요. 또 셀레늄 결핍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돌연사가 많았는데요. 셀레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대표적인 음식이 브라질 요즘 굉장히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가 높은 브라질 넛이라고 있잖아요. 큰 콩인데 이러한 그 셀레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떤 의사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일부러 네, 환자가 많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할 수 없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진료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일부분적인 진료 이외의 것은 치료 선택권이 있는 환우나 또그 환우 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연구하고 또 섭취해 나가야 하는 자가 관리 파트, 네, 자연물의 약성을 이용한 자연 섭생, 네, 좋은 양질의 섭생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죠. 하나의 일화로 미국 NBA 보스턴 셀틱스의 농구선수 레지 루이스는요, 플레이오프 게임을 치른 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의 나이는 27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미국이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몸값은 6,500만 달러에 달해서 구단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심장병 전문의 12명을 영입해서 환상의 심장병 전문의 팀을 결성해서 한 분당 100만 달러씩 주고요. 총 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경비를 들여서 빨리 루이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3개월 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여진들이 막 서로서로 다투고 해서 결국 환자에게는 어떠한 치료도 행하지 않고 석달 후에 레이지 루이스는 거의 2차 사망 심장병으로 사망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의료 사고로 인해서 셀레늄이라는 어떤 그 미량 원소 미네랄에 해당하는 그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에 더 부각이 됐는데요. 그 상식적으로 운동선수라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의 표상이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함정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는 단시간 내에 급격히 몸속 미네랄을 소비하기 때문에 네. 부족해지는 미네랄을 바로바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다고 할 만큼 시간을 놔두어서 네, 그 올림픽 경기장에 가보면 왜, 막 굉장히 초조한 얼굴과 코치 얼굴에 선수 그다음에 옆에서 막 심각한 얼굴의 코치 막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 몸속 미네랄 빨리 돌아가는 그런 그 운동선수들의 루틴과 아주 비례하게 몸속 미네랄은요, 소모되는 그 속도도 비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원인인 셀레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 셀레늄에 대한 값어치를 이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기를 10센터치만 투여했어도 레지 루이스는 살수 있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10센트, 여러분. 네. 기억하시고요. 근데 레지 루이스 심장병 전문의였던 한 명이었던 토머스 네사 박사는요, 자기는 너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레지 루이스를 부검을 하겠다 해서 부검하고요. 1년 6개월 후에 똑같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는 불과 48세. 이러한 미네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미량 원소에 대해서 미국 의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사고로 인해서요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스스로 미네랄의 중요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몸에 집어넣어야 비명 행사할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지금은 상식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운동선수 헬스클럽에 이렇게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의식 있으신 분들은 브라질넛 같은 거를 지금 해독주스처럼요. 배 넣고 바나나 넣고 브라질넛 넣고 해서 이렇게 갈아서 한 잔씩 안 마시면요. 지도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 한 거의, 그 아프고 초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미네랄의 중요성을 깨달았었거든요. 인사 선생님 만나고. 근데 이제 미네랄 중에서 브라질넛 이런 거는 좀 짜거나 이런 맛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경은 처음에는 굉장히 짰습니다, 여러분. 네, 좀 짭짤한 맛에 뭐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깨달았었고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대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가서 그냥 약처럼 한 스푼씩 넣고 물로 넘기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그 한 번씩 이렇게 녹여서 먹을 때는 막 소름이 온몸에 쫙쫙 끼치고 조금 힘들었는데 결국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요리법이 나오고 또 그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조리도 해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나온 다음에서는 조금 복용하기가 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회에서 1년에 30만 명 넘는 사람이 의료인의 과실, 즉 의료사고를 죽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1년에 3만 5천 명 정도가 의료과실에 의해 사망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사망의 6배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6배에 달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의 6배에 당하는 인원이 지금 의료과실에 의해 사망하니까 편찮으신 분들은 의사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치료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의 오장육부, 즉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나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맞춤형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이러시면 막 여기저기 너무 두려워서 이야기 듣고 막 이러다 보면 더 막 심해지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으시고 자연물의 약성을 이용한 잔시섭생, 또 자기관리, 운동 그런 걸 맞춤형으로 연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생활체육에서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7은 뭐냐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50% 밖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정하고 있는데요. 7545 캠페인으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 그죠? 45분씩 땀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시오. 그렇게 되면 50%의 질병은 호전될 수 있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7545, 뭐 9988234으로 운동도 있듯이 7545 캠페인 생활체육 기억하시고요.